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퇴직금 체불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 해도 자신의 월급 통장조차 조회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문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성서의 한 업체에서 일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퇴직금 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월급 통장 몇 달치의 거래 내역이 한 줄의 문장, 이른바 압축기장으로 찍혀 이 업체에서 일했던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만 조회해도 해결될 일인데 이른바 합법 노동자 시절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조차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미등록이기 때문에 안 뽑아주고 그리고 통장 또 정리 안 하니까 지금 만약에 정리하려면 이거는 통장에 재반급 필요하잖아요. 근데 통장에 재반급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내역서 없잖아요.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상담소를 찾았다가 통장 조회를 못하는 탓에 해결책을 못 찾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이곳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만 한 달에 20명가량이나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여권 외에도 외국인 등록 카드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주노동자들도 이제 이 한국 땅에서 좀 같이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 의해서 이제 차별받거나 불리한 조건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현재 외환은행 전지점과 대구은행 성서 지점에서는 여권만으로도 통장 거래 내역 조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신의 통장을 조회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인인지 여부하여튼 그런 재반했던 그런 확인 의무가 은행에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거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법상으로는. 예예. 기본적으로 뭐를 어떤 서류를 구비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자칫 통장을 잃어버리는 초보적인 실수로도 생존의 위협까지 겪는 것이 미등록이라는 딱지가 붙은 이방인들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